드로우 앤드류 신사임당 잘 버는 MZ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돈 주고 봐야 할 정도의 정보와 노하우를 유튜브에서 무료로 풀고 있다는 거. 굳이 왜? 사기꾼이어서? 사실 정말 중요한 거면 나만 알지 미쳤다고 공유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퇴사하고 650일 동안 유튜브에서 퍼스널 브랜딩 해나가는 과정과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을까요? 월급을 제외하면 수익이 0원이었던 제가 파이프라인에 9가지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확신을 갖게 됐어요. 지금 세상은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바뀌고 있고 본인 걸 먼저 공유하는 사람이 돈과 기회를 쓸어 간다는 걸요. 그래서 내가 왜 경험 정보를 공유해야 되고 젊은 부자들이 어떻게 공유를 해서 본인의 몸값을 높였는지 제가 650일 동안 경험한 원리를 공개할게요. 처음 유튜브 시작했을 때 일주일에 두세 개씩 올려도 조회수는 100회에서 200회 아무도 제 걸 안 보더라고요. 계속해서 새로 고침을 하는데 조회수랑 구독자 수가 안 오르니까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한 가지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바로 사람들이 내 컨텐츠를 봐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 봐봤자 뭐 아무런 이득이 없으니까요.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크리에이터나 인플루언서를 처음부터 아무 이유 없이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필요했던 정보든 경험이든 뭐든 간에 사소하게라도 도움을 받은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관심을 갖고 호감을 갖게 됐을 확률이 커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먼저 경험한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해줬기 때문에 내가 낭비할 뻔한 시간, 돈, 에너지를 아낄 수 있었던 거고 내가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생각해보면 전자기기 리뷰도 누군가의 사용했던 경험 덕분에 내가 돈 낭비를 안 하게 됐던 거고 운동, 러닝 컨텐츠도 누군가 경험 덕분에 잘못된 자세로 하지 않도록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먼저 우리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호감과 긍정적인 이미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건 몸값을 2배, 3배, 4배 올려가는 사람들은 이걸 역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호혜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어떠한 도움을 받았을 때 그걸 갚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말인데 쉽게 생각하면 내가 먼저 도와줌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빚졌다라는 마음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컨텐츠에 정보, 경험, 노하우를 담아서 공유를 했다고 하더라도 도움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진 않을 거예요. 근데 100명이 봤는데 그 중에 절반이 10%만이라도 그런 감정을 느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 감정이 컨텐츠마다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관심 없었던 나한테 관심이 생기고 호감이 생기고 신뢰로 이어지게 되겠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 덕을 정말 많이 봤어요. 유튜브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내용을 수백 개의 컨텐츠를 통해서 공유하다 보니까 커뮤니티는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모였고요. 컨텐츠에서 보다 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유튜브 브랜딩 전자책은 약 1,000만 원 정도 판매가 일어났고요. 코칭과 컨설팅도 매번 초과 마감되고요. 바로 제가 제 컨텐츠를 통해서 경험을 공유했고 저한테 도움받은 분들과 신뢰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CC코너에도 얼마나 많은 상품들이 있어요. 다 눈에 안 들어와요. 눈에 띄지도 않고. 근데 무료로 시식을 했는데 맛있고 나한테 딱 필요한 거였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 뭐지? 하면서 관심이 바로 확 생기잖아요, 그쵸? 근데 내 경험은 별로 가치가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여행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처음 가는 지역이다 보면은 막 리서치를 하는데 다 광고 같고 이래서 어디가 찐맛집이고 진짜 핫플인지 모르잖아요. 만약 그 지역에 친구나 군대 동기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야, 거기 가면 안 돼. 야, 거기 가면 덤탱이서 바가지야, 거기. 바로 찐맛집 나오고요. 바로 핫플레이스 나올 거예요. 그렇게 찾기 어려웠던 찐정보를 너무나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나한텐 당연한 게 다른 사람한테는 특별한 경험과 노하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내 시간, 돈, 에너지 써가면서 얻은 정보인데 무료로 풀기 너무 아까운데요? 만약 그렇다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커밍손에서 유튜브 퍼스널 브랜딩 노하우를 풀기 전에 솔직하게 조금은 망설였어요. 왜냐면 저는 코칭, 컨설팅, 전자책을 판매하고 있다 보니까 이걸 콘텐츠에서 무료로 풀어도 되나 하는 그런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아는 순간 제 생각이 완벽하게 틀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바로 정보의 가치가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 말이야 싶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미 경험하고 있어요. 뭐 유튜브, 챗 GPT에만 검색만 해봐도 뭐 벌크업하는 방법, 재테크, 부동산 노하우 뭐 이런 유료 퀄리티의 정보들을 너무나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프로세스 이코노미에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새로운 정보를 나만 알고 있겠다는 생각은 이미 틀렸다. 정보 자체에는 더 이상 큰 가치가 없다. 오히려 내가 가진 정보를 공유할 때 그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보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 깃발을 처음 세운 자가 가장 많은 정보를 얻는다. 뭔가 정신이 확 들지 않으세요? 저는 이거 보고 소름이 돋았는데 솔직하게 내가 시간, 돈, 에너지 써가면서 겨우 얻은 노하우인데 이걸 무료로 푼다라고 하면 아깝죠. 근데 이게 정말 나만 아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공유하지 않고 나 혼자만 알고 꽁꽁 숨기고 있었는데 다른 누군가가 비슷한 걸 푼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먼저 알았음에도, 경험을 했음에도 그걸 먼저 공유한 사람이 돈, 기회, 영향력 모든 것들을 다 갖고 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의 가치가 더 낮아져요.
낮아지기 전에 내가 내 정보와 노하우를 컨텐츠에 담아서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신뢰도를 높여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것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누가 먼저 가장 떠오를까요? 바로 내가 떠오르게 되는 거죠. 이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갖고 있거나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구매를 하게 되겠죠. 나한테 도움을 받았고 신뢰가 쌓였으니까. 실제로 자기개발 크리에이터 드로우앤드류님 역시도 퍼스널 브랜딩 전자책 VOD가 따로 있었음에도 컨텐츠로 공유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시행착오를 줄여줬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을까요?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더 많아지자 오히려 VOD와 전자책은 더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했고요. 그렇게 생긴 영향력으로 더 많은 기회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해외 유튜버들의 성공 사례를 분석해주는 광장님 역시도 해외 유튜버들의 전략을 쉽게 프로 컨텐츠로 공유해서 영향력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저 역시도 이전에 운영했던 개인 채널, 기업 채널, 커밍썬 채널에서 얻은 유튜브 퍼스널 브랜딩 노하우를 바탕으로 컨텐츠에서 라이브에서 더 많은 분들에게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더 많은 제안과 기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컨설팅과 전자책에 대한 문의가 많아진 건 물론이고 다른 기업 협업이나 강연 제안 등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저를 포함한 정말 많은 분들이 본인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더 큰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정말 귀중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왕 공유할 때 아끼지 마세요. 이제는 무료 정보에 대한 퀄리티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이미 사람들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내가 갖고 있는 정말 귀중한 걸 사람들한테 공유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요. 그 도움받은 사람들은 결국에 내 찐팬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95% 이상이 놓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정말 정보만 공유하는 거예요. 아니 너가 정보 공유하라며 이렇게 생각하셨죠. 우리는 정보에 이걸 넣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보는 정말 빠르게 가치를 잃어가고 있어요. 지금은 이 정보가 어떤 정보냐가 아니라 이 정보를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중요해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보를 전달하면서 브랜딩을 해야 됩니다. 나를 브랜딩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해볼까 합니다. 더 궁금한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컨텐츠로 만들어 볼게요. 나라는 사람을 각인시키기 위해선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한 문장입니다. 이미 나이키, 애플, 메가브랜드뿐만 아니라 브랜딩이 정말 잘 되는 채널 한 문장을 가져가고 있어요. 70만 유튜버 드로우앤드류님은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일하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모든 컨텐츠를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자기개발 채널들과 차별성을 만들고 있고요. 제가 컨설팅을 해드렸던 헤이디님은 PPT 디자인을 주제로 브랜딩을 하고 있어요. 상대의 시선에서 출발한 디자인은 울림을 준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PPT 디자인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PPT 정보를 알려주는 채널들과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커밍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인공이 되는 시간이 커밍손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퇴사 후 퍼스널 브랜딩 해나가는 과정을 공유하고 있는데 모든 컨텐츠에 이 메시지가 담겨있다 보니까 다른 퍼스널 브랜딩 퇴사 채널들과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제 모든 컨텐츠에는 좋아하는 일로 브랜딩을 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있으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가치 있는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관심을 만들고 모든 컨텐츠의 메시지를 녹여내면서 공감을 얻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나한테 도움받은, 공감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기회와 제안들이 찾아오게 될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상을 빠르게 읽고 본인의 몸값을 높여나가고 있는 MG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요. 부의 추월차선에선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의 크기가 내 부의 크기를 결정짓는다. 여러분들은 지금 영향력을 키워가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왜 유튜브에 내 메시지를 담아서 내가 정말 가치 있다고 느끼는 정보와 경험을 공유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렸어요. 이미 이렇게 하시면서 본인의 가치를 높여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직까지 어떤 경험을 공유해야 될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고민 중인 분들께 한마디 말씀드리면 솔직하게 가장 많이 걱정되는 게 이거겠죠. 내가 감히 이런 걸 말해도 될까? 나보다 잘 아는 사람이 내 걸 보고 비웃으면 어떡하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인데 트라이브즈에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무도 내게 리더 자격증을 발급해주지 않는다. 내가 무언가를 시작할 때, 결정할 때 허락을 구해야 되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스스로라는 거예요. 뭐 조금 어설프면 어때요? 기대보다 반응도가 낮으면 어때요? 되돌아보면 저는 항상 준비가 덜 됐을 때 안 하고 후회할 바엔 하고 후회하자라는 마인드로 저질렀던 것들에서 성장하고 기회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찍힌 점들이 연결돼서 지금 나다운 삶을, 내가 주인공이 되는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아직까지 고민이 드신다면 이 한마디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장 무서워해야 하는 건 다른 사람의 비웃음도 아니고요, 시행착오하는 내 모습도 아니고요, 1년 후에도 유튜브 해야지, 퍼스널 브랜딩 해야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저지르시고 시작하시고 저한테 자랑할 날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만약 내가 유튜브에서 퍼스널 브랜딩을 제대로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컨텐츠에서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과 사례들이 궁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전자책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튜브 퍼스널 브랜딩 커뮤니티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환경 설정이 필요하신 분 역시도 고정 댓글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도 저를 브랜딩하면서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과정을 공유해 나가려 합니다. 이 과정에 함께 하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결국 그렇게 내가 주인공이 되는 시간이 커밍 Soon.